드디어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늘 잘 나와주는 포인트였는데 지난번 유튜브 어떤 분께서도 이 포인트를 잡으셨더라고요. 찾아와 봤습니다. 일단 저는 님프 훅을 3개 정도 달아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피트수는 10피트 정도를 재왔고요. 깊이도 뭐 그다지 수심은 넣지 않았어요. 어우. 최대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리고 새로 만든 훅들이 잘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미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셔가지고 뭐 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플라이 낚시야 뭐 저는 즐겨 다니는 거니까 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춥다 보니까 이제 좀 바닥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바닥으로 최대한 가라앉혀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플라이 낚시는 뭐 이제 드라이 플라이 같은 경우는 밑지를 이용해서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림핑을 하시는데, 밑지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피딩 타임이 언젠지를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지금 출발해서 왔는데 그냥 무턱대고 일단 림핑을 해보고,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이제 밑지 드라이 플라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지금 오늘 날씨가 영하 5도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바람이 안 불어서 체감 기온이 그렇게 낮지가 않다는 거예요. 와, 벌써 얼었어요. 겨울철에 힘든 거는 이 얼기 때문에 힘들고, 웬만해서는 릴이 물에 안 닿게 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림핑 전용 때가 아니다 보니까 짧아요. 9피트예요. 이렇게 혼자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여러 다른 분들이 뭐 전직 낚시꾼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이에요. 삶의 목표를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풍경 진짜 좋습니다. 뭐 비록 보기는 잘 안 나오는데 정말 포인트는 좋은데 여기서
조건 없었습니다. 일단 물 낮이가 너무 낮고 또 굉장히 미끄럽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춥습니다. 지금 9시 41분이고요. 방금 3,000어가 한 마리 올라와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님핑은 정말 재밌고 바람이 안 불어줘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손맛이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체코 님핑 채비인데 채비의 길이를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어제 채비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나와주지 않았어요. 채비는 지금 림프를 3개 정도 달았는데 아까 끝에 회전테일 림프에서 반응이 왔어요. 헤어스이어랑 다른 제품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 포인트로 옮겼습니다. 뭐 동남천 포인트야 뭐 뻔해서 다들 뭐 다니시는데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아마 나왔네. 많은 사람들이 다녀와서 설마 했는데 아이고 뜰채도 얼었어요. 회전테일 림프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깨끗한 녀석입니다. 한 20cm 정도 되네요. 어제 주말인데도 주말에 왔다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잘 나와주니까 재밌습니다. 방금 이 지점에서 30cm 되는 산천어가 올라왔습니다. 또 올라왔네? 아주 작은 녀석입니다. 역시나 산천어예요. 물이 좀 정지돼 있고 이런데 헤엄치지 않고 숨어 있다가 미끼가 흘러 내려오면 그때 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얕아서 이동. 채비가 많을수록 뭐 확률이야 높겠지만 문제는 엉킴이에요. 엉킴이 발생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아주 바닥이 엄청 미끄러우니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가 양식장인데 여기 태수로 인해서 이물질들이 계속 흘러내려와요. 팔이 아파요. 지금 시각은 10시 32분. 기온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양식장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양식장 덕분에 이렇게 동남천에서 송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오! 송어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상추를 익었어요. 쭉 빨려져 갔었는데 바닥인 것 같아. 모든 포인트를 다 넣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플라이에서는 뭐 드라이만 고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걸렸어. 바닥에 자주 걸려요. 아이.